중부지방에 큰 비를 뿌린 정체 전선이 내려오면서 제주에도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한 수박밭입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한 작은 수박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진 데다 강풍까지 불면서 병충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수확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병해충이나 이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이제 모든 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해수욕장 계절 음식점 상인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는 음식점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보시다시피 사람도 없고 관광객도 안 오고 또 장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빗줄기가 다시 제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삼각봉 65mm, 제주시 60mm, 애월 5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시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38mm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부 지역으로 올라가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 전선이 제주도 인근으로 내려오면서 제주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주 공항에는 부산과 포항 지역의 기상 악화로 제주로 오가는 항공기 1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면서 제주에서 진도로 가는 여객선과 마라도로 있는 소형 여객선이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 저기압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폭이 좁은 강수대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특성상 폭이 좁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니 기상청은 다시 시작된 장맛비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 강수량이 들쑥날쑥한 국지성 집중호우도 예상된다고 밝혀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도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가 도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80%가 주민투표에 동의했다며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의 항공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그 아까운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있는 165만 평을 왜 밀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한규 국회의원도 주민투표나 대규모 여론조사 등 도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론이 양분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은 도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 세 사람은 임기 내에 문제를 정리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2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논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게 제주도와 또 도의와 협의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이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여서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국토부가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본계획이 고시된 뒤에도 주민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 MBC는 3년 전 드림타워에 카지노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 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의견 조작을 주도했던 카지노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뉴스 후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LT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앞서 도민 의견 조사가 이뤄진 건 지난 2020년 3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LT 카지노는 카지노 산업 역량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민 의견 조사를 하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줄 사람을 조직적으로 모아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MBC를 통해 처음 제기됐습니다. 카지노 대표가 전화 와가지고 같이 자리를 하는데 여론 그 조사기관에 그 여론 그걸 하는데 뭐 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냐. 시민사회단체는 카지노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당시 카지노 대표였던 김모 씨와 자신이 속한 체육단체의 회원을 동원한 공공기관 직원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당시 카지노 대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의견조사 조작에 가담한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가담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공범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관련 수사로 확보된 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카지노 이전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도민 의견조사 조작 의혹 사건. 3년 만에 이뤄진 1심 재판에서 피고인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서 카지노 이전을 둘러싼 사업 전반과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등봉 공원 조성 사업비를 둘러싼 제주시와 민간 사업자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제주시와 오등봉 아트파크는 음악당 신축과 한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등 공원시설 조성에 1,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개발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평균 2,628만 원으로 결정됐고,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제주 지역 토지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2023만 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46.7%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4,000여 제곱미터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12% 늘었습니다. 거래자 거주지별로는 서울 투자자가 509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지난해 대비 갑절 많았습니다. 출생 이후 행방이 묘연한 3살배기 위기 아동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제주시로부터 위기 아동으로 분류된 3살 남자아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아동은 지난 2021년 한국인 아버지와 홍콩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제주시 조사에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출국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의 출입국 사실 조회 결과 출국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13차 제1제주인 돕기 특별모금이 모금 목표액 1억 원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된 모금에 개인 기부자 52명과 법인과 단체 31곳이 참여해 두 달 만에 1억 원이 모였습니다. 모금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1제주인들에게 지원되며 올해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제1제주인 고향 방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 크루즈 산업의 성장을 위해 자연경관 중심의 기항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임복순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제11회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 기조 연설에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크루즈 시장에서는 자연경관 중심의 기항 관광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전제로 한 협업 시스템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레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늘리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됩니다. 중국발 저염분수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주도가 예찰을 강화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최근 중국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중국 양쯔강 하구의 유출량이 평년보다 53% 늘어 사전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쯔강에서 바다로 들어오는 강물이 많아지면 염분이 낮아진 해수가 제주 바다로 유입되는데 고수온과 함께 어패류나 양식장 폐사의 원인이 됩니다.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협력 현장이동병원 운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어류양식 수협 등과 함께 양식장 등이 밀집된 서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현장이동병원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장이동병원은 동부 지역에 있는 수산물 안전검사 장비를 서부 지역 출장소로 옮겨 어류질병 검사와 진료를 해주는 방식으로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과 제주 어류양식수협, 국립수산과학원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어선 폐유와 고인 기름 배출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도내 어선을 대상으로 잠수 펌프를 이용해 고의로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하거나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오염물질을 바다에 고의로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배출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차량이 모두 탔고 강풍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다른 차량 두 대와 주변 카센터 일부까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승용차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쌀을 돌린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지역농협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 380여 명에게 명절 선물로 10kg짜리 쌀 한 포대씩을 돌려 1,200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